네, 어제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115년 만에 이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상황이고요. 오늘은 강북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모레까지는 수도권에 최대 350mm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강 잠수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이 현장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잠수교의 오후 5시 기준 수위는 8.64m로 다리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에 어젯밤 10시부터 잠수교는 전면 통제됐는데요. 한때 빗줄기가 잦아들기도 했지만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1시간 동안 141.5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국내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의 최대 기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비상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홍수의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최대 3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벌람에 유의하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